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애잠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 한번 쉬운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미탈에 애잠을 바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블라썸? 여기는 좀더 세네. 한 1,200, 1,300 정도 되겠네. 어죠? 아, 무난한 데를 바를 것인가? 다음은 또 뭐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이런 거 아닐까요? 공시배에다 발라준다. 야, 장난 아니다. 야, 이디션을 공십짜리 살려면 이제 3억씩 줘야 돼요? 야, 이게 사람들이 쉽게 맞추나 이래가지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보조무기요. 파사본 안 되고, 광희 안 되고, 종작 안 되고. 인기료 쪽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지? 700만 원 이러니까. 아,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갑시다. 저는 차라리 모자이는 에디셔너를 해가지고 애잠을 발라서 이제 수상한 큐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하겠죠? 아, 그렇군요. 랩젤을 검색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거 어디 갔냐? 그거 왜 팔렸어? 3,000만 원에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3,000만 원에 내가 받은 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거를 만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큐브라는 이제 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3,300 주고 덱을 만들면은. 스퀘어 들어가니까. 한번 하이도 좀 찾아볼까요? 하이는 6,000부터 시작이네. 그러면은 가격대로 한번 봅시다. 아하, 쉽지 않군요. 여기는 대신 기본이 되게 비싸네요. 4,000부터구나. 어허, 이거 아주 미래가 큰 아이템이군요. 4,000 해가지고 5,000, 6,000에 팔면은 조금 애매하네. 귀걸이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귀걸이 괜찮아 보입니다. 에픽 한번 찾아봅시다. 4,500 정도? 귀걸이 4,500. 2,000에 사가지고 4,500이 납니다. 1,000만 원의 여유도 있고. 귀걸이라.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각인도 뚫어야 되네. 각인이야 뭐 다르게 얘기 많지만은. 저는 토드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애절만 바를 거. 더손안 나가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잘 팔린 거는 이런 거보다는 바로바로 하는 게잘 팔리긴 하죠. 그죠? 아, 뭘 하지?
5천 정도 하네. 아, 별로예요. 굉장히 신발 안 좋아요. 신발 아주 효율 안 좋아. 내자? 무난하게 갈까? 아, 추천받습니다. 애자 말고 추천받습니다. 다 가격대가 비슷하네요. 장갑 엄청 비싸다. 7,000, 4,000, 5,000, 6,000, 7,000. 어, 제가 찾아본 결과 장갑이 제일 남는 장사네. 장갑으로 갑시다. 두 개를 사야 되는데 그래도 아래 뭐라도 달려있는 게 좋겠죠. 하나는 이걸 사고 하나는 이걸 사죠. 오케이. 그나마 장갑이 제일 남는 장사 같은데. 아, 근데 왜 두 개나 샀어. 다 실패할 줄도 모르는데. 예점을 바릅니다. 아! 왜 두 개 샀냐. 오케이, 아직 괜찮습니다. 저희 숏먼치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를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고. 아, 내 걸 줘야 되는구나.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구나. 어, 됐다. 아, 나이스. 어. 네네, 대리 텐트 원하심 가능하죠. 어, 원하심 가능합니다. 아, 어, 그렇구요. 일단은 옵션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가긴 아까 땅바닥에 다 버렸는데. 아, 하나 있네. 아, 아, 실패했네. 아, 그래도 우린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하던데. 아, 일단은 저에게는 이제 각인이 많기 때문에 각인을 찾아오겠습니다. 어디에 많을까? 이거에 많을 것 같은데. 아, 얼마치부터 가능하냐고? 아, 그래도 많으면 다다익선이죠. 어, 저는 낮은 거는 이제 다 그거 해야 돼가지고 터드 같은 거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겐 각인이 있죠. 오케이. 30장으로 하면은 팔 때 손해 많이 보겠죠. 가위가 그대로 날려 먹을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또 무료 큐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262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 불어 띄웁니다.
아, HP? HP는 좀 그렇지 않나? 오케이, 일단은 킵. 아, 일단 해보고요. 되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일단은 뛰어봅시다. 아, 잠시만요. 저 이것 좀 하고요. 좀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토저능사 하는 거 말고 그냥 애잠 사용법이라고나 할까요? 수상한 큐브? 요 정도? 아, 이거 하면서 좋은 점이, 장점이 뭐냐. 아, 덱 나왔다, 어떡하냐. 아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 두 개가 다 나와버렸네. 미치겠네. 하필 왜, 덱 HP인 것인가. 3단 콤보 맞았네요. 아, 7000? 4000 주고 샀는데? 괜찮네. 제게 이거보다 좋거든요. 허허, 이것만 내가 산다면은 1억을 올릴 수 있는데. 하하, 이놈이 문제로구만. 얘만 뚫고 간다면 9000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 6000에 팔렸네. 근데 어허, 7000도 되게 비싼 것 같다. 그대로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덱은 잘 안 팔리나 보다임. 주말까지 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가야 될 분위기인데. 그죠? 어허, 덱이 안 팔리는구나. 덱은 왜 안 팔리는 것인가? 덱은 어디 있는 것인가? 어, 있네, 있긴 있네. 9500까지 됐구나. 오케이. 저렴하게 팔아. 7300엔 7200에 팔아줘. 오케이. 덱은 이대로 파는 걸로 하고. HP? HP 모자. 어딨어?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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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도 노다지네. 야, 8000만 원이 되네. 아, 근데 12%인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세냐. 야, 참 애매하구만. 7200 가자. 똑같이 가자. 7200으로 가자.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뭐 투자 비용 하나. 가기는 뭐 어떻게든 뜬다고 치면은, 스큐어 돌리는 데까지 한다고 치면은, 스큐어 280 몇 개였나? 80개 썼습니다. 14만 곱하기 80, 8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치면은, 뭐 4000 정도, 5000, 6000, 7000. 4000, 5000, 6000, 4000, 5000. 그래도 괜찮네요. 아주 소소한 거 귀찮긴 하지만은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다. 감사합니다.